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참수작전 훈련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신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참수작전 훈련과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. 우리 군은 또 한미 특수전부대가 적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는 훈련 영상도 오늘 함께 공개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최대 정점 고도 6,518km까지 상승해 1,000km 이상을 73분 넘게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 목표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전했습니다. 앞선 두 번의 발사를 시험 발사라고 부른 반면 이번에는 발사 훈련이라고 밝혀 미사일이 개발 완료돼 실전 배치됐다는 걸 시사했습니다.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맞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발사는 지난주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한미가 내년 8월부터 북핵 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도 풀이됩니다.